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안양도시공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그러들 때까지 각종 체육시설의 휴장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공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의 휴장을 계획했으나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연장 결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에 예방행동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지난 5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대로 체육시설을 재개장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